네, 뭐, 다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아마 들으시다가, 아마, 힘드셔서, 지금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죠? 들으시면 1번 적어주시겠어요, 혹시? 네네네. 들으시다가, 벌써 자바 패스와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머리가 복잡하셔서 안 들어오실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간, 뭐 나중에 어차피 유튜브로 보시면 된다 하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브링어미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브링어미님 화면이 화면 공유 끊어졌는데 그 컴퓨터 연결 번호 좀 주시겠어요, 브링어미님? 네,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어퓸 설치 과정을 진행을 밋업을 통해서 이어서 밋업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퓸 설치가 자바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SDK 설치, 그다음에 Node.js 설치 파일 다운로드, 어퓸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창민님, 예, 시작할게요. 다른 컴퓨터에 예, 액세스 코드 좀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창민 님 혹시 누구시죠? CS태그 님인가요? 제가 아는 걸로 좀 아이디 좀 변경 가능할까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네. CS태그 님 역시 CS태그 님이네요. 실스테그님, 파이썬 공부 많이 하셨어요? 실스테그님은 워낙 이쪽 저쪽, 이렇게, 오픈방도 다니시고, 바쁘시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잠깐, 지금 현재 브링어미님, 공부 중이세요? 브리건미님 지금 이 컴퓨터 액세스 코드 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액세스 코드 저건가 봐요. 55677408 9338. 네. 네. 현재 지금 자바하고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설정은 끝난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파워쉘에서 보이는 자바 명령어가 먹는지, 먹으면 쭈루룩 뜨고요. ADB 명령어도 쭈루룩 뜨고, 만약에 안 먹으면 그냥 ADB 명령어 없습니다. 자바 명령어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다운받은 것 중에 뭘 해야 되냐면, Node.js를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Node.js 설치 진행할게요. Next 누르고, Accept, Next, Next, 그다음에 그냥 Next, 그죠? 그다음에 필요 없고요. Next, Install 하면은 Node.js 설치가 됩니다. Node.js는 서버 구동 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퓸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바일이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퓸이라는 서버를 띄워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퓸 서버가 동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Node.js에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피니시에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Node.js에서 설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퓸을 설치할 건데, Node.js를 설치하면 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퓸 기본을 설치가 가능해요. 설치가 가능해요. 자, 설치가 가능한데, 파워쉘 좀 띄워주시겠어요? 회원님, 예, 파워쉘 띄웠으면, 자, 여기에, 제가 안 먹네요. 제가 안 먹어요. 자, 다시 그러면은, 이거 좀 쳐주겠어요? npm 한칸 띄고 i, -g, -g와 i 사이에도 한칸 띄셔야 되고, oppium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npm 한칸 띄고 i는 인스톨의 약자고요. i 한칸 띄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글로벌 전체 계정에 대해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g 붙여서 씁니다. 네,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한칸 띄고 어퓸이라고 설치를 해주면 돼요. 어퓸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는 거고요. 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것으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엔터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요. npm이 왜 설치가 안 됐을까요? 이거 내가 지금, 되네. 이걸 왜냐면 노드.js를 설치한 다음에 세로 창을 띄워야 되는데 이 세로 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파워쉘 다시 검색해서 파워쉘 띄워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해볼게요. 이게 될것 같아요, 이제. npm 버전을 한번 보면 npm이 설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npm 버전을 하면은 npm 8.1. 아까 그거는 띄워놨던 창이라서 그러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npm i install의 약자고 마이너스 g 글로벌로 설치하겠다는 거고 어퓸이라고 해서 치면은 어퓸이 설치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블로그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죠. npm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웹 서버나 이런 거 구축할 때 npm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볼 겁니다. npm은 패키지 매니저고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수가 설치 및 관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npm 패키지 패키지 매니저 통해서 어퓸이라는 걸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이런 설치 과정 일일이 다 하나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버 프로그램이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려면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npm이나 node.js 뭐 이런 것들이요. 인스톨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npm install 하나 더 설치해요. appium docto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퓸의 무슨 테스팅인가 뭐 그런 때 쓰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g 띄우셔야 됩니다. 글로벌로 설치하겠다는 거니까 뒤에 적어주셔도 되고 앞에 적어주셔도 되고 어퓸 닥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설치 과정 중에 설치를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는 그 어퓸 그 크롤링에는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설치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어퓸 데스크탑이 있어요. 데스크탑이 이게 서버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클라이언트 모바일하고 서버랑 두개 간의 통신을 하면서 어퓸을 실행시키는 주 메인이에요. 메인. 그 다음에 어퓸 인스펙터 설치할 건데 아까 다운 받았던 곳에 가보면 아이고야 이건 제 거군요. 제 거. 네. 제 거를 갖다가 자꾸 열었어요. 닫아주시고 다운로드 하면 자, 그러면 설치가 다 됐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였죠. 그 다음에 node.js 설치하고 어퓸 기본 설치하고 npm으로, 그 다음에 어퓸 데스크탑 설치하겠습니다. npm 데스크탑은 다운 받았던 파일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어퓸 요겁니다. 요거 설치할 거예요. 어퓸 서버 GUI Window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를 진행할 거예요. 그 어퓸 서버 GUI 윈도우라고 하는 걸 구동시키려면 아까 설치했던 자바라는 게 필요해서 자바를 설치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이거는 자바 위에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서 자바를 설치한 거예요. 제 목소리 지금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제가 1번 적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확인할게요. 제가 음성이 잘 녹음되는지, 예, 들리는군요. 들리는군요. 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좀만 참아보시죠. 예. 이거 하기로 한 거니까, 네. 피곤하시면 다른 작업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실수 퇴근일도 마찬가지고요. 설치가, 혹시 그 소식요즘님, 그러니까 브리오미님 앞에 있는 창에는 떴나요? 지금 설치 진행 과정 이게? 저는 안 보이는데. 아니면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안뜬것 같아요. 읽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창다 닫고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떴네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전 보통 그냥 모든 사용자가 다 사용하고 설치 진행해요. 설치한 다음에, 이제 창또 뜨겠죠, 뭐. 이 설치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 보통 이런 걸 하려면 다이 정도 설치는 하죠. 금요일마다 약속인데 제가 약속을 이번에 못 지켜서 저도 약속이 금요일날 생기는 바람에 웬만하면 금요일날 약속을 안 잡는데 친구들이 이제 보자고 해갖고 금요일날 잠깐 어저께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틀어놔 지금. 파워쉘 설치가 힘들 것 같네요. 네, 예, 녹화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녹화를 제가 진행을 계속 해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죠. 다시금 보셔서 그대로 설치를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없이 하시게 되면 지금 아마 혹시 모르냐면 원미님이나 실수태그님이 따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라 하시면 더 좋긴 하겠죠. 이런 데는 어디 이런 거 응용은 여러분들 모바일만 자동화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매크로가 아니죠. 사실은 크롤링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은 매크로라고 하기에는 뭐 아주 매크로는 좀 어떻게 보면 저급하다 그런 게 아니라 클릭 단위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크롤링이나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클릭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져 원래는 크롤링이 데이터 추출인데 여기에 셀레늄만 어떤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소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어떤 매크로 단순 매크로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네, 온미님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 매크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피움 사용을 하면은 모바일에서 단순 클릭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스와이프라든가 스와이프 아시죠? 스와이프나 스크롤링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입력 값이나 어떤 텍스트 값을 찾는다거나 뭐 상상 뭐 제가 저도 어피움은 얼마 해본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필요한 만큼은 지원을 한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죠. 돈이랑 연계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신데 보통 이쪽으로 많이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인스타그램은 워낙 제재가 많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좋아요나 이런 거 누르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시간 텀을 준다거나 이런 거 많이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튼 이런 거를 하거나, 또는 뭐 댓글을 남긴다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했죠,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다 가능해요. 지금 현재 어피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어피움, 즉 모바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웹 플러스 모바일까지 접목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도 다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일 로그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을 여러분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간, 매크로처럼 매번 정해진 시간마다 글이랑 이미지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저희 방에 계시는 그 일상님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뷰 푸마씨를 갖다가 이 모바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상님 통해서 그걸 알게 됐고, 저도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한번 봤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저는 이제 어퓸은 이게 활용할 게 없었는데 최근에 뭔가 활용하는 일이 생겨서 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알아볼 거는 단순히 이거 한번 클릭해 보는 거. 이거 한번 클릭해 보는 거. 매우 단순하긴 하죠. 카뷰 푸마시에서는 그쵸. 카뷰 푸마시가 귀찮죠. 귀찮죠. 보드 우리가 온미님이랑 저랑 브링오미님은 아시고 실스태그님은 지금 모르실 텐데 아마 실스태그님은 거기 방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푸마시 방이 따로 있거든요. 카카오뷰 거기 안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PC에서 동작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모바일에서도 이거를 카카오 푸마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사람의 힘을 들여서 공유나 좋아요. 컨텐츠 클릭을 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물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해 놓으면 편하죠. 편하죠. 나중에 푸시되는 앱 만들어 보고 싶어요. 푸시되는 앱이 뭘까요? 푸시되는 앱. 네, 시스템이 푸시되는 앱이 뭘까요? 이거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거죠? 브링오미 제가 화면에 지금 보기에는 설치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설치 중인 게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설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설치가 오래 걸려요. 그거 이유는 아마 모바일 자체에 를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접근을 해서 컨트롤 하려니까 필요한 프로그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설치 과정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이게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실스태그님은 앱을 개발하신다는 건가요? 앱? 앱에서 메시지 알람 보내는 거 해보려고 공부 중이에요 라고 써주셨는데,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네. 할수 없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게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과정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는데, 다 끝났어요. 어퓸 데스크탑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퓸 인스펙터만 설치하면,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구두로 설명드리니까 보여드리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정 과정을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진행 과정은 어퓸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퓸 서버 GUI인 어퓸 데스크탑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치가 저는 지금 PC에 돼 있으니까 그 환경을 보여드리면 될것 같거든요. 그쵸, 서신영님. 그리고 그 설명들이 너무 중문학만으로 돼 있어가지고서 버전이랑 이런 게좀안 맞아도 동작을 안 하거나 그런데 최근 버전을 최근에 해봤을 때 제가 돼서 그대로 설정을 해드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블로그만 보면 혼자서는 못하시죠. 패스나 이런 거 설정들도 못하시죠, 사실은. 패스라고 적어놓으면 패스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어퓸을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퓸이 만약에 다 설치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게 어퓸 데스크탑이라고 하거나 어퓸 서버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이게 서버가 되고, 우리 모바일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설치가 되면 그대로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건드리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만 확인하죠. Edit Configuration, 를 잠깐 눌러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아까 설정했던 자바 홈하고 안드로이드 홈이 나오죠. 이게 제대로 설정이 돼 있으려면 아까 하셨던 패스 등을 잘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시스템 환경 변수에서 긁어온 정보입니다. 다음 정보. 자, 설치가 된것 같은데 여튼간 보여드렸고 어퓸 서버 GUI 실행하기라고 돼 있는데 마침 누르면서 한번 바로 실행해 보죠. 실제 마침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 패스들이 만약에 틀리거나 그러면 전혀 뭐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다. 제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모든 환경 변수에 그 환경 그 보통 엘리아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대문자로 쓰는 게 룰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문자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소문자로 해서 안 된다고도 말을 못 하긴 하는데 보통 대문자로 써주는 게 약간 룰입니다. 그냥 이름이거든요. 그 패스에 대한 이름인데, 이름, 애칭,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애칭, alia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쓰이죠. 지금 현재, 에뮬레이터, SDK, 그러니까 에뮬레이터, 아, 에뮬레이터요. Appium 서버인 데스크탑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룰이에요, 룰. 그런 룰. 환경 변수에 대한 대문자 세팅. 대문자 안 해도 사실 상관없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 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통 루디입니다, 룰. 그쵸. 저도 그래서 시도를 안 해보고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바꾸셔도 크게 될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켜지는 상황에서 한번 보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하나 더, 뭐는 뭐냐면, 이, 어퓸 인스펙터라고 하는 겁니다. 어퓸 인스펙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퓸 인스펙터는 모바일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크롬 브라우저 도구인 그 개발자 도구에서 보여준 엘리먼트들이 보여지도록, 그런 것처럼 보여지도록 모바일의 내용을 들고 와서 표현해 줄수 있는 인스펙터입니다. 자, 인스펙터 요거까지 설치되어 된 거면 요거 환경 보고 환경 변수 설정 잘돼 있는지 브링어민님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퓸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돼 있죠? 안드로이드 홈이랑 이게 돼 있습니다. 됐고요. 됐고,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고, 이거 서버 실행, 스타트 서버 하기 전에 인스펙터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이거 인스펙터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면님. 왜 중간중간에 자꾸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추가 정보 눌러주시고요. 추가 정보 누르고, 네, 실행. 이상한 프로그램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컨트롤 대화 볼게요. 네, 설치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걸렸던 설정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설치를 할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설치할 때 꼬일까봐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보거든요.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 마침을 누르면, 자, 여기서 어퓸 인스펙터가 실행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마침이 안 눌러지는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면요. 마침. 자, 여기서 이제 어퓸 인스펙터의 사용법을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볼게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어퓸 인스펙터 설정은 잠깐만요. 제가 설정을 좀 볼게요. 일단 어퓸 데스크탑은 설정이 끝난 겁니다. 포트가 4723번으로 기본적으로 열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퓸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설정해야 될게딱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은 동작을 안 해요. 어떤 거냐면 어퓸 인스펙터에서는 네, 여기에 리모트 패스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즉 WD 써졌네요. 네, WD하고 HUB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셔야 되고, 다른 설정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JSON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 디바이스 정보를 주셔야 돼요. 디바이스 정보. 아, 디바이스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 컴퓨터에 혹시 브레어미님 이거, 혹시 그 남는 폰이나 이런 거에 연결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폰을 연결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폰이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12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면 더 좋긴 하고요. 뭐 일단은 연결해 볼게요. 12 버전 아니더라도 일단은 연결해 볼게요. 제 걸로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어퓸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 및 설치는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퓸에다가 디바이스 정보를 준 다음에 커넥트를 시켜야지 뭘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넥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폰은 미름 폰이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혹시 폰에다가 혹시 폰에서 개발자 모드 키는 거 아시나요? 우리 건미님? 모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알려드려야 되네요. 설치할게요. 설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거를 모르시면 잠깐만요. 혹시 개발자 모드 설정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면 네 알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블루투스 연결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요, 죄송할 건 없죠.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개발자 모드를 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에 SNS 쪽에 모바일 컨트롤이나 이런 쪽 많이 하시면, 이거를 쓸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게 지금 잘안 붙는데, 잠깐만요. 사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핸드폰 네 갤럭시 보면 여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핸드폰 알람 보면은 예, 휴대폰 정보 지금 들어간 거고요. 휴대폰 정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정보를 들어가시면 이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시면 네, 빌드 번호를 12번인가 쳐주면은 아마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계속 치면 두두두두두두두 치면 개발자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켜졌나요? 다섯 번이면 켜졌나요? 그래서 개발자 모드가 켜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개발자 옵션. 그래서 딱 밑에 아까 휴대폰 정보를 볼때그 하단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시지가 개발자 옵션이라는 부분이 떠야지 되고요. 그죠? 그죠? 다른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핸드폰 개발자 모드가 켜졌으면 재부팅 안 해도 됩니다. 개발자 모드가 켜졌으면 핸드폰 개발자 모드가 켜졌으면 개발자 모드에 USB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USB 옵션. 네, 보면 뭐 기타 아까 똑같고요. 여기에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US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SB 디버깅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USB 디버깅을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셔, 아니, 오늘 시켜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개발자 모드, 뭐, 또딴거 없나? 휴대폰 정보, 개발자 모드 켰고, 그다음에 USB가 어디 갔지? 디버깅 활성화 한번 뭐, 네,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개발자 옵션 켰고 여기 USB 디버깅이라고 있어요. USB 디버깅 무슨 디버깅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키시고 그것만 켜놓으시면 끝납니다. 그것만 켜놓으시면 USB 디버깅 모드가 켜져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계속 눌러주시고 이거 좀 없애주세요 화면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 모드로 해서 USB 디버깅 모드를 킨 상태에서 연결된 모바일이 있다면 ADB 이제 모바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ADB 디바이스 디바이스 S 붙이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브링업미님에 대한 디바이스 정보인 디바이스 네임에 들어갈 부분이 다음과 같아요. 자, 보면
지금 현재 플랫폼 버전이 안드로이드 12인가요? 오케이요. 자, 그러면 브링어미님의 정보는 요거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는 요거예요. 요거니까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아까 어퓸 인스펙터 있죠. 어퓸 인스펙터에 가보시면 여기에 제이슨 파일을 편집을 할수 있는데 요거 누르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지금 현재 보셨던 요거 브링어미님의 이 디바이스 정보는 디바이스 네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임에. 그다음에 플랫폼 버전은 확인을 해주셨듯이 12 버전이고 플랫폼 네임, 즉 안드로이드 네임은 그냥 아무나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안드로이드라고 적어놓습니다. 자, 이세 가지 정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기본 정보만 지금 넣어 있는 상태고 현재 모바일의 화면이 뭐가 켜져 있을까요? 그리고님. 어떤 화면이 켜져 있을까요? 홈이요? 뭐, 플레이 스토어 화면으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플레이 스토어. 아, 그걸 연동 안 해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 화면 놔두세요. 그냥 그 화면 놔두시고, 제가 스타트 세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어퓸 서버가 동작을 안 해서 그러니까 어퓸 서버를 동작시키겠습니다. 시키면 액세스 허용하시면 되죠. 홈이니까 홈에다가 선정해서 허용하시면 되고요. 허용하면 이 4723번으로 어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어퓸 서버가 현재 내 컴퓨터에서 돌고 되고 클라이언트는 모바일에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설치가 진행이 되고 이거 스타트 세션 해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어퓸 인스펙터입니다. 즉 모바일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야 돼요. 저장을 안 했군요. 그죠? 저장. 이거 제이슨 써주고 저장을 안 했어요. 이거 소식을 좀, 자, 이거, 브리오미님 이거 한번 저장, 이거 어디다 메모장에다 써놓으시겠어요, 이거? 네. 이거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네. 바탕화면이나 어디다 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자, 요거 저장하시고 스타트 세션을 누르면 네. 잠깐만요. 다시 열어볼게요. 어퓸 인스펙터가 여기 있죠? 어퓸 인스펙터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고 있는 거겠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어퓸 자체가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긴 해요. 네. 그래서. 기본 사용 패턴은 다 돌아가긴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타트 세션 한번 해볼게요. 서버 사이드 에러가 났다.
디바이스 플랫폼 엔터 오리지널 5703. 이거는 내용을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 에피움에 대한 설정은 이미 끝났는데,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다시 한번 켜볼게요. 모바일 걸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주시고, 거기에 뭐 허용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게 있으면 허용을 해주시겠어요? 뭔가 허용이 안돼 있는 느낌인데. 보통 USB 꽂으면 USB 꽂는 거에 허용하라고 나오잖아요. 핸드폰이 잘 잡혔나 한번 볼게요. 잡힌 것 같은데, 그죠? 잡힌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죠. 이상한데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어퓸이 설치가 되고, 이걸 하면, 자, 어퓸 설정 끝나고, 어퓸 스타트 서버 하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잠깐만요. 하시고, 여기에 정보들을 주면, 어떤 정보를 주냐면, 아까와 같이 디바이스 네임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시면, 이건 저에 대한 설정이겠죠? 브링언미님 설정이 아니고, 스타트 세션 하시면, 잠깐만요. 이거 이름이 잘못됐나 봐요. 아, 이거지. 자.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스타트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왼쪽에 크롬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면 크롬 개발자 모드라고 해서 뜨는 그 요소들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클릭하겠다. 요거 클릭하겠다 하면 여기 클릭해주면은 어때요?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죠. 우리 크롬 인스펙터처럼. 질문이 오셨는데, 질문이요. 삼성 안드로이드는 10인 걸로 11 업데이트가 안 되나요? 되죠. 근데 그 버전마다, 아니, 그 기기마다 안드로이드 12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다 10까지가 최대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런 게 돼서 여기까지 떼어주시면 오케이 성공입니다. 브루노미님이 안 되는 환경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샘플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디버깅 모드나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그 선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케이블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 환경이 아니지만 저도 쉽게 되진 않았어요. 쉽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하나 다시 띄우고요.
자, 그러면 하나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텐데 여기에 하나 샘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임포트 시켜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셀레니움에 사용을 하는 것들을 임포트를 보통 하거든요. 셀레니움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나 타임 값이나 또는 타임 슬롯 것들, 데이터 타임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아까도 보셨지, 크롬 아 그니까 어퓸 인스펙트에서 적어 주셨던 내용 중에 안드로이드 12 버전이고 본인의 디바이스 네임이 뭐고 이걸 적어 주셨잖아요. 똑같이 프로그램 상에서도 똑같이 적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적어줘요. 아, 10버전이 아니고, 10버전, 10버전이죠. 저는 10버전입니다. 10버전을 지금 구동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디바이스 네임. 디바이스 네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웹 드라이버의 리모트라고 해서 이런 명령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어퓸이라는 것이 아까 보시면 4723번 포트로 열리기 때문에 4723번 포트에 이게 디렉토리입니다. 이게 디렉토리. 이게 클라이언트의 디렉토리에 접근해서 그 클라이언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뭐 긁어와라 하는 내용 같아요. 저도 크게 이거 분석해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왁구를 가지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였던 메인문 작성해 주시고 실제 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해볼 거는 요것만 단순히 볼게요. 요것만 단순히. 여기서 보이는 화면 중에 혹시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세 개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걸 누르시면 정보들이 옆에 나오거든요. 네. 조금 작게 좀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누르시면 보통 ID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해서 클릭을 합니다. 보면은, 자, 우리가 만들었던 웹 드라이버, 리모트 웹 드라이버의 내용을 가져와서 드라이버, 점, 보통 find 엘리먼트, by, ID,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해당 요소에 나와 있는 ID를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클릭해 줘라. 잠깐만 타이밍을 걸게요. 타임을 카운트 타임 좀 시간을 좀 중간중간에 넣어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릭은 5초 뒤에 발생을 시킬 거고요. 5초 뒤에 pause time, pause time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릭, 어디? 아까 어디였어요? 두 번째 클릭은 이두 번째, 예, 저 영화. 자, 하나, 엘리멘트가 변함이 없네, 이거. 잠깐만요. 클래스 네임으로 접근해야 되나? 클릭커블 플스고, 엑스패스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소에 접근하려면 원래 크롬 같은 경우에도 엑스패스나 아이디 또는 클래스명 뭐 이런 걸 접근하잖아요. 여기서는 보통 저는 보통 아이디로 접근하는데. 이거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엑스패스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by class. 네임도 아니고, 그죠? 엑스패스죠. 엑스패스 사용해서, 엑스패스 사용해서, 엑스패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죠. 복사한 걸 적어줍니다. 엄청 긴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기는. 중간 멈추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클릭해줘야 되는데, 다음 거,
다음 거는 여기서 보이시면 요거죠. 요거 다음 거 하면 요게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다음 거에 쓰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space 그다음에 space 명이 지금 현재 이거다. 명이 요거 클릭을 시켜주죠. 또 요소를 찾은 다음에 클릭을 각각 시켜줄 거니까. 그다음에 또 쉬고 또쉰 다음에 XPath로 찾아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어떤 거죠? 요거에 대한 정보를 또 줍니다. XPath는 잘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신 잘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일단은 이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여기 있다가 뚱뚱뚱 눌러지겠죠. 각각 탭에 지금 탭이 여기 있습니다. 탭이 여기 있고 화면은 지금 현재 브링 언미님만 보실 수 있죠. 아니죠. 제 저만 볼수 있죠. 그죠? 이거 근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진 못하겠네. 일단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네, 이게 기본 와꾸입니다. 기본 프로그램 구성이에요. 타임도 필요 없고 사실은 슬립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단계 되고 구동을 시켜주면 앱이 컨트롤이 쭉쭉 될 거예요. 쭉쭉 될 건데 네, 시켜주면은 앱이 구동이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구동이 됐어요. 구동이 됐어요.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띄워놨잖아요. 녹스 메신저. 아, 녹스 메신저를 통해서 모바일 환경을 볼수 있는 걸 내가 해놨잖아요. 아, 되는 걸 보여드리죠, 뭐. 그죠? 이것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녹스 메신저의 모바일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사실 모바일을 새로 안드로이드 폰을 구매한다거나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녹스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보통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게임 모바일에서 막 돌리려다 보니까 모바일은 작은 환경이니까 PC에서 모바일 환경을 똑같이 꾸며놓고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녹스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핸드폰과 동일한 환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죠? 그죠. 게임 PC 버전이죠. 게임 문미님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하실 수가 있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정은 조금 더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볼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요거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 없고요. 여기에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다르게 바꿉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이. 이 디바이스에 연결할 때는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사실 뒤에는 다 옵션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117.0.0.1 62025라는 요거가 중요하죠. 요게 왜냐면은 요 녹스에 대한 정보예요. 요 녹스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거 뒤지시면 나오면 되는데 그냥 제 블로그에서도 한번 내가 정리하던 게 있을 거예요. 최근 글에 아마 녹스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보통 녹스에 ADB를 연결하는 포트는 녹스를 연결할 때 처음에 보통 이 62001로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 포트로 해서 늘러난다고 했는데 저는 요 62025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설정을 좀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커넥트 시키기 위해서는 ADB, 커넥, ADB,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ADB 커넥트 0.0.1, 왜냐면 이게 지금 ADB로 커넥트를 시켜요. 어떤 디바이스에. 지금 현재 디바이스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ADB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가 지금 하나 붙어 있거든요, 컴퓨터에. 근데 이거 말고, 이 디바이스 말고, 이그 디바이스, 요 에뮬레이터에서 돌아가는 디바이스를 잡으려면 ADB 명령어 ADB 커넥트, 그 다음에 127.0.0.1 6.2025라는 포트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커넥트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ABB Devices라는 곳에 디바이스가 하나 잡힐 거란 말이죠. 이 잡힌 디바이스, 즉 요거죠, 요거. 요거 디바이스를 나는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옵션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트를 시켜서, 플레이스토어는 여기 없을 테고, 플레이스토어는 없을 테고, 요것만 적어서 어퓸에다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어퓸에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퓸을 다시 켜고, 어퓸을 다시 켜고, 네, 어퓸을 다시 켜고, 여기 켠 거에다가, 아까 넣었던 뭐죠? 아까 넣었던 플랫폼 정보들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 디바이스 이름이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넣고, 아까 안 들어주고 10번이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커넥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시켜보면 이 화면이 나오는지, 왜냐면 이 화면이 나와야지 이 클릭하는 그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올 것 같은데? 저기에 연결됐네. 디바이스에 연결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DB는 현재 AB 디바이스에서 여기 6.2.025에 연결이 됐고, 한번 해볼게요. 됐고, 아까 6.2.025 이 디바이스 정보를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볼게요. 6.2.025 뭘 빼먹었나요, 제가? PM 디바이스 네임 10버전 10버전인데 네, 잠깐만요. 패트 세션 오리지널 윈도우 10. 갑자기 잘또 보여드리면 꼭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1.0.1 6.2.025 맞는데? 맞는데? 그러면 그냥 요 정보를 다싹 넣어줘야 되겠어요. 제이슨 정보를 싹 넣어주면 되겠죠, 뭐. 뭐 빼먹은 게 있나 봐요. 뭔가 안 맞네. 아, 이거 제이슨 정렬해야 되네, 또. 이거 제이슨 정렬해야 되네. 아, 여기에 뭐 옵션이 더 들어가야 되나 봐요. 아, 이게 좀 보여드리고 힘드네.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이게 되면 좋은데, 되면 좋은데 이거를 좀할수 없을까요? 한땀한땀 넣을까 그냥? 보여드린 김에 한땀한땀 다 넣어요 그냥? 한땀한땀 넣을까요?
사실은 이거를 제이슨 형태로 안 하고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 뭐가 틀렸을까? 아, 어퓸 네임이 안 들어가 있네. 아, 잠깐만요. 이게 디바이스 네임이 녹스 플레어라고 해놓고 뭔가 잘못 녹스 플레어 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어퓸 UU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까지만 적어주면 될것 같은데 다른 옵션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UUID까지만 적어주면 될것 같은데 다른 옵션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로는 동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되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네요. 네. 여기 또 해야 되는데, 그죠? 와, 될 거예요, 이거. 이게 가끔씩 잘안 묻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됐다. 됐어요. 붙었죠? 이게 현재 붙은 거예요. 그,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이제, 원래대로 해보자고 하는 이 클릭 한 번. 요 클릭이, 패스가 어떻게 되냐면, 인스펙터 붙인 이건 처음 보는데, 이거인 것 같은데, ID가 버튼 라이크인데, 네, 버튼 라이크인데, 이게 다 버튼 라이크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인스펙터. 쭉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봅시다. 첫 번째 거. 그만 올라가요. 그만 올라가. 첫 번째 거. 너무. 이걸 좀만 내렸으면,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를 보면, 여기 첫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이거 아이디를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아까 썼던 요거 필요 없고, 그죠? 필요 없고, 부족했고, 드라이버. find element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거 여러 개이기 때문에. iid? id였나요? id였나요? id죠? 이거 id? id? id로 한번 조건해서 가져갈게요. id?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은 elemen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elements라는 변수에 저장된 것의 첫 번째 0번이거든요. 0번을 클릭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동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해볼까요? 두근두근. 위 안드로이드 네임이랑 겹쳐도 되나요? 솔직한 룰은 잘 모르겠는데 UUID랑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임하고 UUID인 것 같은데, 그거는 테스트 하시면서 아마 보셔야 될것 같아요. 테스트 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 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맞추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클릭이 되는지 정말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샘플 실행, 왜딴거 실행? 아, 이게, 잠시만요. 어이오이오이오. 아, 이게, 앱네임을 지정을 해놔서 그렇네요. 앱네임. 아, 잠깐만요. 아까 여기 올렸던 것처럼, 이런 게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지금 환경에서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환경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클릭이 되는지 볼게요. 되죠? 아, 힘들었습니다. 네. 클릭 성공했네요. 자, 오늘 미드업 끝났고요. 오늘 그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 줌 미드도 끝났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저기죠. 여기까지. 이런 설정, 세부 설정들은 일일이 다좀 찾아봐야 되는데, 기본 설정들은, 다음과 같다 이거죠. 그죠? 온미님도 딴거 하시고 안 들으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과정은 끝났습니다. 요거 유튜브로 남겨드릴 거고요. 따로 불량 온미님은 저랑 좀 얘기 좀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